태클을 피하는 방법이 베이스 근처에서 잡았을 때 이제 태클을 피하는 방법인데요.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왼발을 밟고 오른발이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왼발. 주자가 빠른 경우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시면서 부상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. 이 동작은 이제 태클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왼발로 베이스를 밟으시고 오른발로 멀리 뛰어주면서 던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이거 슬라이딩 일단 멋이 없어. 아니 근데 영상을 봐도 돼? 딱 줄 때 타이밍 기가 막혔는데. 한 번 더. 좋아. 와 이거 진짜 유명 이거. 와 진짜 깔뻔했어 이거. 진짜 깔뻔했어 이거는. 야! 179야! 야!
뛰어라!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